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자, 이제 스탠스를 쓴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동작이 어떤 동작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중심을 모으는 동작이 일어납니다. 중심 모으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타자들마다 정말 각양각색의 자신만의 어떤 개성들이 많이 좀 나오는데요. 뭐 쉽게 강백호 같은 선수들은 정말 힙을 상당히 많이 감죠. 네, 많이 감아서 그만큼 어떤 좀 강력한 어떤 파워를 좀 내는 타자들이고, 이제 이정우 같은 선수들은 스탠스 자세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확실히 중심을 이렇게 모읍니다. 예. 근데 이때 이 힙 힌지가 잘 접혀 있어야 이제 중심이 확실하게 좀 안쪽으로 좀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세들이 나오죠. 이 힙 힌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심 이동, 결국에 중심을 모았다가 이제 중심 이동이 나가는 그 다음 동작이 또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동이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자세들이 좀 나와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이제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좀 중심을 잘 모아라 하면은 사실 이렇게 중심이 넘어가요, 뒤쪽으로. 이렇게 완전 많이 모으는, 이렇게 감아버리는 이런 타자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과감하게 또 못 모으는 그런 또 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사실은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는 중심이 넘어가는 부분들, 결국에는 힌지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부분들. 네, 이러면 그 다음 동작이 더 이상 이제 원활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심 모으기, 그러니까 중심 감기가 사실 너무 많이 감아버리면 타격은 사실 투수와의 어떤 타이밍 싸움인데, 내가 어떤 강하게 치고 싶다는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이 너무 넘치다 보면, 그러니까 투수라기 어떤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너무 이게 어떤 중심 모으기가 없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중심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손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떤 좋은 스윙의 단계들, 네,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많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요번에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티바 훈련을 가장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타자가 해야 될 일은 타석에서 투수와의 어떤 타이밍 싸움이지만, 이 기본적인 어떤 타격 자세를 체크를 하고, 내 밸런스를 체크를 하고, 내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공을 쳤을 때 내 스스로 내 스윙의 어떤 체크들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티바 훈련을 가장 좋아하는데, 우선 이렇게 이제 홈플레이트 요 선에 이렇게 맞춥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수가 저쪽에 있지만 사실 투수가 뭐 1루 쪽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오프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픈 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느껴야 되냐? 요 감김 요 부분을 좀 잘 느껴야 돼요. 네. 요게 이제 중심 모으기거든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 같은 선수들은 거의 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이미 이렇게 정말 내가 감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다음에 어떤 중심 이동하기에 아주 원활한 그런 이제 중심 모으기를 하는 선수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쪽을 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아, 잘 못 치네요. 네. 자, 느끼고, 이게 확실히 이쪽에 힌지를 느끼고, 요런 연습들도 내가 중심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가 느낌을 잘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요런 연습들은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백스텝. 그러니까 백스텝 했을 때 내가 중심이 확실하게 이렇게 딱 모일 수 있는, 그것도 감각적인 부분들을 한번 느끼는 거죠. 백스텝. 다시. 백스텝. 백스텝 했을 때 요 느낌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 동작에서 내가 중심을 이동하기 위한 동작이 원활하게 내가 가고 싶을 시간에 못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티바의 높이들도 원하는 높이들을 잘 맞춰서 낮은 것도 쳐보고 높은 것도 쳐보고,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각도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모으고
제가 현역이 아니라 자세가 좀 안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연습들, 이런 느끼는 연습들, 예. 중심을 모으는 어떤 느낌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면은 확실히 아, 이렇게 이제 중심이 모아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쳐볼까? 계속 이렇게 뭔가 오픈이 돼 있을 때 이게 느껴야 돼. 확실히 감김을 느껴야 돼. 감김을. 그래서 내가 좀 몸이 너무 유연해. 그럼 조금만 더 오픈을 해봐. 그러니까 더 이쪽으로 각을.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한번 해봐봐. 느낌 스윙을 한번 해봐봐. 확실히 더 이렇게 뭔가 딱 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발을 좀 이렇게 오픈을. 발을 더 크로스를.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확실히 탁 하고 감기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감기는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하체가 들어가야 돼. 근데 봐봐. 이게 이런 상체가 감기는 게 아니고, 결국 이 힙이 감겨야 되는 거거든. 힙이. 힙이.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손으로만 빠지는 게 아니고, 힙이 빠져야 되는 거, 힙이. 힙이 감겨야 되는 거지, 힙이. 요게, 확실히 여기에 느낌이, 여기 느낌이 있어야 돼. 그냥 지금 감기다가 말아서 그래. 최대한 감아봐, 최대한. 최대한. 그러니까 처음에 중심 모으기인데, 그냥 이것만 그냥 턴만 한 거지, 턴만. 근데 지금 계속 안 걸리고 있잖아. 근데 중심을 모으는 거지. 뒷다리에 실으라는 거야, 뒷다리에. 뒷다리에 실는데, 대신에 뒤쪽으로, 이 바깥쪽으로 실는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실으라는 거지. 중심을.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다리를 들고는 있지만, 사실 의미 없는 어떤 레그킥의 선수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중심을 잘 모아서 힌지를 잘 접고 중심을 모아서 그 다음에 중심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다리만 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런 어떤 레그킥이라는 거. 한번 해볼까? 한 번에 걸렸어. 딱 걸리지 않았어? 지금 딱 걸렸어. 그냥 한번 자세만 잡아봐. 봐봐. 이게 봐봐. 여기가 이렇게가 딱 이렇게 걸려야 돼. 지금 어때? 여기 느낌이 잘 와? 중심이 딱 모았는데 잘 감겨 있는 딱 걸려 있는 그 느낌이 와? 조금 더 앞으로 가. 조금만 더. 오케이. 더 딱 느끼고 그다음에 딱 스윙을 해 봐 봐. 오케이. 처음에 잘 뭔가 안 걸렸었잖아. 안 걸린 게 어쩌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계속 성인 야구로 계속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어떤 경기에 대한 적응들,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어떤 과감하게 중심을 모았다가 중심을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선수 생활을 할 때 사실 좀 중심을 많이 모으지 않았었어요. 좀 더 모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심플한, 그리고 좀 더 어떤 컨택에 치중한 그런 스윙을 조금씩 더 해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벌써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한, 어떤 과감한 중심을 모을 수 있는 동작들이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중학교 2학년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그냥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과감하게. 그러니까 그 느낌들을 다 잘 느꼈지. 그다음에 이제 백스텝. 이제 백스텝도 마찬가지. 한번 스윙 몇 개씩 해봐봐. 그렇지. 느끼고 타격. 좀 더 과감하게 느끼고 가도 돼. 오케이. 중심이 잘 모여?
힌지가 잘 잡히는 느낌. 아까 이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이 중심 모으기가 만약에 좀 덜 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그 다음 동작 이제 중심 이동을 하고 나서 스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손이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어떤 중심이 감기거나 중심이 모아진다면 타격을 하기 위한 어떤 다음 동작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내가 타이밍을 잘 잡기가 어려워지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만약에 교과서의 어떤 뭐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거라면 사말이 어렵지 않겠죠. 예. 하지만 어떤 공식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적당한, 알맞은. 근데 그거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적당하고 알맞은 중심 모으기가 중요하다. 아까 그 느낌 그대로 느끼고 있어? 오케이. 제가 이제 아까 타격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왜 중학교 2학년과 이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불렀냐?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조금씩 어떤 본능에서보다는 어쩌면 이제 실전인 거죠. 예. 실전을 통한 나만의 어떤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중학교 1학년은 그런 습관들이 충분히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들 두 명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어떤 중심 모으기에서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이제 어떤 실전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생존 타격? 진짜 어떤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어떤 타격들이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지금 자세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냥 아직은 진짜 본능의 본능적인 어떤 스윙들 그런 스윙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스탠스 이후에 중심 모으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힌지에 힌지가 잘 이렇게 감겨야 된다. 감겨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중심 이동을 하기에 또 원활하고 그 다음에 좀 힘을 쓰기에 용이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게 너무 많이 감긴다든지 또는 너무 덜 감긴다 보면은 이제 손이 빨라진다든지 또는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가장 알맞은 그런 적당한 중심 모으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